종로문화원 문화대학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민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종로문화원 문화대학 전시회가 지난 23일 대학로 좋은공연 안내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로문화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만든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지난 23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찻동으로 만난 해화동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구민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가 지난 23일 기획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촉장 수여가 있었고 관계자는 앞으로 구민감사관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 무계원에서는 안평대군의 호연지기를 경험하다라는 주제로 서당교실을 진행합니다. 이번 서당교실은 총 3일차로 운영되며 충, 효, 예에 대해 배워보고 체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권계란 할머니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권 할머니는 자신이 조금 덜 입고 덜 먹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는데요. 이해군은 이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받아 권 할머니가 전달한 기부금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